NK맥스가 최대 주주 반대 매매가 쏟아졌다는 공시에 하한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는 반대 매매를 실행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NK맥스는 1월 24일 날 하한가를 찍었었는데 투자하기로 했었던 중국 기업으로부터 공급 계약도 해지가 되고 자금 납입이 연기되면서 자금 경색 루머가 돌았었거든요. 이후에 매수세가 당장 살아날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반등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대 주주 반대 매매 공시로 인해서 다시 하한가를 찍었습니다. NK맥스의 최대 주주였던 박상호 대표가 반대 매매를 당하면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고 공시가 됐는데요. 가지고 있던 지분 943만 주 중에서 5,000주 정도를 남기고 모두 매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부 내역을 보니까 1월 24일날 장내 매도가 되었더라고요. 박상호 대표는 당초 NK맥스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식 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루머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담보 비율이 낮아졌고 그걸 막지 못하면서 이베스트 등이 담보로 들고 있던 주식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해서 3자 배정 방식으로 다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이 끝나고 반전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반대매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해당 증권사들을 엄청나게 항의 전화가 쏟아졌는데요. 반대매매의 원흉으로 지목이 됐던 KB증권과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자신들은 반대매매를 실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증권은 박상호 대표로부터 작년 12월 20일 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서 더 이상 담보대출이 없다고 밝혔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역시 1월 24일 박상호 대표가 직접 자신의 지분을 매도한 다음 대출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 쪽이 조금 더 신빙성 있다고 생각되는 게 박상호 대표의 지분 중에 600만 주가 담보대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반대매매로 942만 주가 매도가 된 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NK맥스가 거짓말로 공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단순히 경영진의 일탈이어도 큰일이지만 공시를 잘못 올리는 거는 상장사에게 꽤 치명적인 일입니다. 1월 10일 날 최대주주 지분 보유 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된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주요 계약 체결 주식수가 650만 주로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주요 계약 체결이라는 게 담보대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세 내역인데 증권사의 설명이 맞다면 1월 10일에는 이베스트의 담보대출 내용만 남아있고 KB증권의 담보대출 내용은 없어졌어야 하는데 공시에는 그대로 남아있죠. 실수로 오기한 거면 그나마 괜찮은데 만약에 반대매매 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꾸민 일이라면 굉장히 큰일이 될수 있습니다. 금감원도 지분공시 위반이 될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가짜 공시 등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규정이 많이 생기고 강화도 됐습니다. 지금은 경중에 따라서 벌금이 매겨지고 1년에 15점 이상 부과되게 되면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공시만으로 15점을 한 번에 넘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이어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투심이 당분간 살아나기가 어렵겠죠. 진짜 돈 뭉치를 든 구세주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